하나금융투자클럽의 한민재 팀장 그리고 모스트인베스트 이청원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한민재 팀장의 오늘장 간판주 선정 종목 그리고 이유 전략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HLB를 가져왔는데 그 베트남 업체죠. 그 나노젠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임상 보고서에 의하면은 그 예방 효과가 96.5%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91% 정도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승인을 받아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보다 높은 96.5%라고 하면은 실제로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도 검증을 했을 때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거 전 세계가 좀 들썩일 수 있는 그런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HLB 같은 경우에는 그 나노젠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이름이 나노코박스인데 이 나노코박스의 글로벌 권리를 인수할 수 있는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계약이 체결이 된다고 하면은 뭐 이런 글로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나노코박스 어쨌든 임상 3상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금 베트남에서 또 코로나19 그 변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또 많이 확산이 되면서 호치민은 약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좀 지금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음 주 내로 지금 보건 당국에서 이 나노코박스를 이제 긴급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나온다고 해서 이게 아마 테마가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긴급 사용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이 HLB가 지금 어제도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지만 단기간에 좀 급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자국 내에서 어쨌든 지금 승인을 받는 게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상 임상이 좀 결과적으로 잘 마무리가 되고 이게 만약에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좀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만약에 HLB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HLB도 지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 화진메디칼이 주사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사기보다 잔여물 없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FDA 승인을 받고 약간 곽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 나노코박스랑 또 연계가 되죠. 그래서 나노코박스에 백신을 주입을 할 때 이 주사기를 사용해서 주입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승인이 나는 거를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HLB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항선이 사실 많이 있지만 이 저항대를 조금씩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HLB에 대한 설명 들으셨고요. 우리 이청원 차장께서는 포스코 케미칼 주목하고 계신데요.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를 시장이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주된 고객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크게 눈여겨볼 것은 자금 조달인데 동사 같은 경우 지난해까지 1조가 넘는 유상증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회사에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무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때 이때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미래의 투자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공장을 증설하거나 신설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의 경우에는 양극재 광양의 공장을 그리고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 공장을 지금 증설이 들어갔습니다. 더욱 많은 재화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더욱 많은 수요에 견인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11%입니다. 앞으로 이 수치는 점점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기차 시장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저는 걸음마 단계라고 봅니다.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지속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반영하듯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부터 이 차트상으로 연봉을 보게 되었을 때는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통상적으로 기업의 주가라고 하는 것이 몇 년 동안 계속 우상향하는 것은 결국에는
해당 산업이 매우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묻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18만 4,500원까지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고 앞으로 2차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들의 미래 가치는 여전히 밝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만큼 이렇게 주가는 결코 마무리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크게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환율 상승과 시장이 소폭 불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도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이번 주 전반적으로 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죠. 이 점 토대로 포스코 케미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면서 대략 20만 원, 25만 원까지 지켜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또 오늘장 간판주로 주목하고 계신데요. 지금 오늘장에서 어제에 이어서 지금 급등불 켜고 있습니다. 7.39% 정도 급등했는데 15만 2천 원 선에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